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버님은 말아요. 아요 그래도. 제가 좀 맛있게 떠드릴게요. 대표님 먼저. 이걸 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다들 오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애들한테 안녕하세요. 오염수가 들어가. 이렇게 좋은 애들한테 너무 아, 진짜 큰일이죠. 네.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해야죠. 아 진짜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드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땅에서 아직 오염 안 된 거니까. 드시고 힘내십시오. 파이팅합니다. 드시고 파이팅! 국민의힘에서는 땀범통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는데 원전 오염수를 하루에 1리터씩 10리터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게 정말 괴담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쳐야 할 횟집과 수산시장에는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에 얼음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어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국민의힘은 언제나 여러분이 편에 서겠습니다. 과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괴담으로부터 어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만 되어있다는 유럽에서 18,000원대에 그 세슘 얘기하셨는데 세슘 같은 경우는 분자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물보다 무겁잖아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주성 어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는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종물 쪽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어류들에서는 종종 기준치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일본은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투표합시다.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통합된 힘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 투표합시다. 저는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